스마트폰의 스펙들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프로, 울트라라는 비싼 모델들에는 좋은 카메라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징그러울 수 있는 렌즈를 넣으면서까지요. 현존하는 디지털 카메라도 500만원이 넘어야 8K 영상을 찍을 수가 있는데요. 이 갤럭시 광고 문구에 보면 영화급, 아니 그 너머의 고해상도 8K 동영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갤럭시 S21 울트라, 말 그대로 카메라가 정말 울트라 짱이라는 거겠죠? 가장 최근에 출시한 삼성의 플래그십 모델이죠.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8K로 영상을 찍을 수 있고요. 1억 800만 화소 망원 카메라가 들어있죠. 그래서 100배 줌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럼 과연 이 아이가 DSLR의 영역까지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같은 상황에서 DSLR, S21 울트라, iPhone 12 프로 세 가지로 찍은 사진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나가볼까요? 제가 가진 카메라 중에 가장 최근에 출시한 미러리스 캐논의 R6를 들고 밥도 먹고 실내에서의 여러 사진도 찍어볼 겸 브런치 카페에 갔는데요. 주문을 기다리는 동안 바로 셀카부터 찍어봤습니다. 기본 카메라로 찍고 있고 이렇게 비교해보시면 톤이 다 다른데 더 예쁘게 나와 보이는 건 울트라인 것 같긴 한데 색감은 아이폰이 실제와 더 흡사했습니다. 이 사진은 광각, 기본, 10배 줌 사진입니다. 어떤 게 울트라일까요? 컬러감을 한번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울트라는 100배 줌까지 되다 보니까 10배 줌 했을 때 확실히 디테일이 살아있죠. 이렇게 확대시켜보면 카메라보다 디테일이 더 살아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어두운 곳에서도 잘 나올까 싶어서 카페에서 가장 어두운 공간에 가봤습니다. 이 팬더 사진을 보시면 확실히 차이가 있죠. 저조도에서의 스마트폰 사진 한계라고 볼 수 있는데 확실히 빛이 없다 보니까 노이즈가 많이 낍니다. 확대된 사진을 보면 팬더의 털들이 이렇게 뭉개져 있죠. 저조도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고요. 드디어 음식이 나와서 나오자마자 사진을 찍어봤는데요. 짠! 세 장의 사진 중에 무엇이 울트라로 찍은 사진이게요? 컬러감이 셋 다 다르죠. 울트라가 쨍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예뻐 보이고 더 맛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아이폰 프로가 상대적으로 색감이 빠진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비교해서 보다 보니까 그런 거고 실제는 R6가 가장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확대해봤을 때 디테일의 차이가 있는데 육안으로는 판별하기 어려운 수준이긴 했어요. 음식 사진을 찍을 때 우리가 인물 모드로 사진을 많이 찍으시잖아요. 이번 S21 울트라의 경우 대상을 좀 더 디테일하게 인식해서 침도 표현이 잘 돼 보이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대상이 작은 경우 인식을 잘못해서 인위적으로 블러 처리가 된 듯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나뭇가지 같은 작은 것도 인식을 잘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 이거 좀 놀랐어요. 자, 이제 실내 사진은 많이 찍었으니까 야외로 한번 나가볼까요? 오후의 거리, 같은 공간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의 색감입니다. 곳곳의 색감을 다 살려주는 기능, HDR이죠. 카메라의 경우 이렇게 여러 장이 찍혀서 HDR 사진이 저장되는데 스마트폰은 자동으로 켜져서 쉽고 빠르게 찍는데 정말 좋다는 걸 느꼈습니다. 길 가다가 새를 발견해서 찍은 사진인데요. 카메라로는 렌즈를 갈아 끼우지 않으면 찍을 수가 없었어요. 렌즈를 바꿔 낄 동안 새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확실히 울트라가 100배 줌이 가능하기에 10배 줌 했을 때도 더욱 선명한 결과를 얻어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확실히 디테일에서 차이가 있죠. 야외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셀카 타임을 가져봤습니다. 세 장의 사진을 보시면 미묘하게 피부톤이 다른데 실제 색감과 가장 비슷했던 건 카메라, 그리고 프로, 울트라 순이었어요. 이때가 노을 지는 시간이었는데 실제 색감과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좀 더 피부톤을 밝혀줘서 더 예쁘게 보이는 거는 울트라 같았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찍은 사진들 컬러를 한번 비교해볼까요? 그리고 울트라가 좀 더 화각이 넓다는 거를 알 수 있었던 게 광각 사진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좀 더 넓어 보이죠? 자, 이제 밤이 되어서 인물 모드로 야간 사진들을 찍어봤는데 야간 모드를 켜니까 빛을 받아서 선명하게 나왔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노이즈가 확실히 심하게 끼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때 제가 카메라가 돈값을 한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사진만 비교하려고 했지만 아쉬워서 동영상까지 촬영해봤습니다. 가장 최근에 출시한 캐논의 R5로 찍은 8K 영상과 한번 비교해볼게요. 해상도는 같은 8K이지만 디테일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울트라 모델의 장점 중에 하나인 슈퍼 스테디, 손떨림 방지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요리조리 흔들면서 찍어봤습니다. 울렁이는 듯 하지만 심하게 흔들어서 이런 거지 실생활에서 촬영을 하면서 흔들릴 때는 좀 많이 잡아주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루 종일 실내, 야외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카메라 그리고 아이폰 프로 울트라랑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컬러감은 사람마다 개인의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뭐가 더 낫다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현실에 가까운 건 아이폰이었고 현실보다 쨍하게 나오는 게 갤럭시 S21 울트라였습니다. 울트라의 강점 중에 하나인 백배줌 기능. 사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모공까지 찍을 일도 없고 이게 뭐가 필요할까 생각했었지만 이번에 비둘기를 찍으면 확실히 강점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빠르고 쉽게 멀리 있는 물체를 담을 수가 있었는데요. 카메라의 경우에는 렌즈를 갈아 끼느라 비둘기가 날아가 버렸거든요.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스마트폰이 아무리 잘 나오더라도 비싼 돈을 주고 카메라를 쓰는 이유가 심도 표현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들도 인물 모드라는 그 기능을 통해서 심도 표현을 하는데 그게 사실 소프트웨어적으로 블러를 먹여서 마치 아웃포커싱이 된 듯한 느낌을 주는 건데요. 뭔가 자기가 인식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면 블러를 얕게 먹여서 그 아웃포커싱이 되게 자연스럽게 된 듯한 느낌을 줬습니다. 밝은 야외에서 빛이 많은 경우에는 확대해보지 않으면 그렇게 육안으로 차이가 없더라고요. 보통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많이 보다 보니까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확실히 빛이 없는 저조도의 상황에서는 약간 노이즈가 심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되다 보면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S21 모델과 플러스 모델에 관련된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최신 소식과 유용한 소식 모두 통으로 전해드리는 통통테크.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통빠!